여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 반지하도 싸게 나와서 사실 요 건물은 제가 자주 와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려놨거든요. 근데 반지하 찍은 김에 또 새로 나온 층 찍으러 왔습니다. 아마 거의 비슷한 구조의 방을 올린 게 있을 거예요. 가격은 반지하는 525고요. 여기 지상층은 500에 40입니다. 관리비 따로 9만원 있고요. 아니 반지하 25면 지상층이 35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500에 40이었고 반지하가 500에 30이었는데 반지하를 500에 30에서 더 5만원 낮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는 지금 현재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구조는 반지하랑 똑같네요. 거의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기도 똑같을 것 같아요. 3m 80 거의 뭐 똑같습니다. 3m 80이 여기 똑같이 여기도 이 정도 한 20cm 정도 공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는 2m 60. 제가 이거를 잴 때 여기 이게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이렇게 조금 겹칠 때도 있고 한 1-2cm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어요.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저한테 태클을 거실 거면 아예 그냥 보지는 마십시오. 막상 와서 쟀더니 2m 80이라고 2m 79더라 막 이런 걸로 사실 하면은 머리 아픕니다. 일단 옵션은 다 있고 인덕션이 되게 귀여운 인덕션이 있네요. 아무튼 4층이니까 엘리베이터 있어요. 엘리베이터 있는 4층입니다. 그래서 앞에 옥탑이 하나 있긴 하지만 채광을 가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오늘 굉장히 구름이 많이 껴서 날씨가 밝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햇빛 자체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불 꺼도 어둡지는 않죠. 그래서 채광은 좋을 것 같고 이 정도가 500에 40이면 넓은 편입니다. 제가 유튜브에 정말 좋은 방만 그리고 가격 깎아놓은 방들만 올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품을 팔면 제가 장담하는데 열에 8분은 제 거 유튜브 영상 보고 아 그게 괜찮은 편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지 않을까라는 이런 자만심이 들면 안 되는데 말이죠. 그죠? 아무튼 540 정도면 괜찮습니다. 이 정도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